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신나는 가상 스튜디오의 소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상 스튜디오는 그래픽으로 스튜디오를 만든다, 여러 장치들 3D 그래픽스 안에서 디자인해서 그 안에서 실제 세트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송을 할 수 있는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 왔습니다. 2014년 다림에서는 전 세계에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기술, 스튜디오 디자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방송을 만들고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래서 이 가상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제작은 물론이고 저처럼 한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러한 카메라 앵글의 크레인 모션서부터 또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나가는 장비까지를 만들지만, 그동안 이 트랙리스 다림이 만든 세계적인 기술을 여러 회사들이 불법으로 도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감히 트랙리스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누구나 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3D 디자이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과거에 3D 디자이너가 있어야만 했든, 그리고 3D 디자이너가 스튜디오를 알아야만 했고 또 그것을 가상 스튜디오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이 복잡한 과거의 문화를 일순 청결하고 이제는 누구나 직접 여러분이 저처럼 가상 스튜디오에 주는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원터치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컨텐츠를 3D 오브젝트도 2D 그래픽도 마음대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는 직접 이렇게 스위칭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니터 1에도 보이고 모니터 2에도 보이고 자유로운 그래픽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화의 시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바야흐로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 가상 스튜디오야말로 가상 방송국을 여러분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은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의 방송을 스마트로, 정보를 스마트 시대로 영원히 남기게 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는 우리는 TV와 스마트 방송에 여러분이 이 문화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제는 불법적으로 남의 기술을 로얄티 없이 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 스튜디오는 이제 대중화가 되는 학교에도 방송에도 그리고 각 회사에서도 작은 공간에 쓰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림의 가상 스튜디오는 여러분 공간을 새로운 매직 월드의 세계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10분도 20분도 안 되게 만들어 사용하는 새로운 방송 문화 시대가 돼서, 저희가 지지난해에 만들었던 트래킹 시스템과 트랙리스를 혼합하는 트랙리스 트래킹 하이브리드 솔루션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여러분들이 방송국을 실현한 가상 스튜디오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스튜디오를 그래픽으로 만드는 장치만이 아니라 이제는 방송국을 실현한다, 여러분의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스튜디오를 디자인하고 카메라 앵글을 만들고 거기에서 방송까지를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VS는 두 가지의 큰 기술로 여러분이 아주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두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VS1000이라는 제품으로 누구나 10분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초간편 방송국으로 가격 역시 1000만원대에 만들어졌으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간단한 VS400은 900만원대의 토탈 시스템이 제공돼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즉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VS3000은 초전문가들도 할 수 없는
환상적인 가상 스튜디오의 세계와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편하게 누구나 원터치로 가게 되는 3D 가상 스튜디오, 3D VS 1000과 3D VS 3000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서 방송 장비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한시도 방송을 할 수 없다. 가상 스튜디오 이 한 대면은 이제는 방송국이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스튜디오는 이렇게 세트를 디자인하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빌드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명의 카메라들이 들어오고 다시 실시간으로 PD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가면서 슈팅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지금 제가 하듯이 방송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방송 기술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서 간단한 조명으로 책상 위에 약간의 그림자가 생기고 있지만은 이러한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방송 기술을 통해서 3D 디자인, 버추얼 카메라 세팅, 씬 컴포징, 라이브 방송 및 브로드캐스트가 한 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술로 우리는 새로운 방송 문화, 여러분들의 방송국 어느 공간에서도 이제 보도국에서도 뉴스룸에서도 웨더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방송 코스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멋진 내용들이 대중화될 수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금년도 전세계 시장에 다림이 방송 기술을 버추얼 셋 기술을 주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같이 한번 만나고 코바 쇼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흥미진진한 기술의 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